주먹질을 좀 한 거예요? 네. 아니요.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한 일에 집중하면 그 일에 꽂히면 그것만 하는 성격이었는데 뭔가 아이의 마음으로 나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다녀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.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그 학교 같은 건물에서 플룻을 배우고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피아노, 플룻, 바이올린, 수영을 한 번에 딱 하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는 수학과에 영어과에 이렇게 하루에 한 10개 정도 막 다니고 했었는데 야, 열심히 살았다. 정말 집에서 바이올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러다가 코피가 난 거예요. 어머니께서 내가 안 시켰으니까 어머니께서는 안 시켰으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웃으면서 이런 게 좋다고 더 하고 싶다고 욕심 많았구나. 네,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알았어요 여러분 멤버들? 저는 전혀 없어요. 아,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. 이렇게.